요즘은 나가서 술을 못 마시잖아요. 네. 제 직장 동료분이 며칠 전에 생일이셨는데 네. 집에서 혼자 짠짠 Thank you for coming, 칭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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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나가지 못하니까 네. 그런데 엄청 잘하고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이렇게 요즘 집에서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특히 못 나가니까. 네. 유나쌤은 어떠세요? 저는 술이 몸에 안 받아요. 그래서 먹지는 못하지만 이번 영상은 술을 자주 드시는 분, 또 술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찔리는데요? 뭐 가끔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자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술을 마시는 습관이나 안 좋은 음식들을 먹어서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 몸에서 중요한 간, 그 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요. 간 이러면 떠오르는 게 많은 분들이 해독작용을 떠오르실 건데요. 네. 해독작용뿐만 아니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요. 또 우리가 먹은 음식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대사에 도움을 주고 또 저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쓰개질 생성과 또 이게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 혈당 수치를 조절을 해주는 게 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 밖에도 500가지가 넘는 일을 간이 해요. 500가지나요? 네. 그래서 간은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9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나중에 발견되면 거의 내 간의 모든 부분이 손상됐기 때문에 리커버리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간은 정말 평상시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에 들어온 물질들을 간이 또 해독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간이 망가지면 해독작용을 못해서 각종 질병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평소에 간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을 망가뜨리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넘버원으로 뽑은 거는 고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쌀떡빵 면 거기에 또 설탕들 하얀색 음식들 맞아요. 뭐든지 하얀색으로 된 거는 거의 정제가 많이 됐고 또 탄수화물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 너무 매일 자주 먹으면 100% 정말로 100% 간에 무리가 가요. 그런 분들은 간 수치도 높고 지방간이 오니까 꼭 여러분들 식단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음식들을 고를 때 항상 유나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GI 인덱스, 당 수치가 낮은 걸로 선택해서 먹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나 지금 완전 뿌듯해요. 완전 excellent. 정말 딱 맞는 답이에요. GI가 낮은 음식 선택해서 드시면 간에 부담을 안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고요. 기분 좋아요. 네. 칭찬받아서. 또 다른 음식들은 스팸이라든지 소시지들도 안 좋은 것들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나 편의점 음식, 한국에서 간단하게 편의점 음식으로 네. 먹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많아요. 정말로 많은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화학성분은 우리 간을 그냥 망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청소할 때 쓰는 제품, 또 우리 몸에 바르거나 샤워할 때 쓰는 그런 모든 미용 제품들이 케미컬 성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케미컬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바르게 되면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바디 제품들 때문에 우리 간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특히 그 향 있잖아요, 가짜 향들. 그런 애들은 그 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300가지가 넘는 케미컬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 쓰시는 분들은 정말 갑상선 조심해야 되고요. 또 간이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쁜 케미컬들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향, 가짜 향들 꼭 피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향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네. 정말 피해야겠네요. 네. 나는 향수나 모든 바디 제품에 또 뭐 그릇 닦는 것부터 청소 제품에 모든 향이 들어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향 안 들어가 있는 걸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 에너지 레벨과 내 피부까지도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또 다른 것들은 처방약과 항생제가 있는데요. 요즘에 약들 너무 많이 드시고 또 항생제도 많이 쓰이는데요. 항생제도 우리 간에 무리를 주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너무 자주 쓰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여드름 피부 있으신 분 항생제나 뭐 호르몬 약들 처방약 쓰시는데 네. 그런 것들도 간에 엄청나게 무리를 주거든요. 그때만 살짝 좋아지는 것 같은데 끊으면 더 심해져요. 우리 몸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간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피부도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피부 좋으려고 먹었던 약이 오히려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간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간이 손상이 되면 약간 무리가 왔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증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피로. 너무너무 피로해요. 자도 피곤, 밥을 먹고도 피곤. 이게 제일 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또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땐 아, 간이 안 좋은가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술 드시는 분이 약간 가끔 보면 노란 흰자가 노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눈은 우리의 건강을 나타나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이나 우리 가족들 눈을 네. 뚫어주게 소셜 디스턴스를 하시고 눈을 봐주시면 머리 떨어져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땀이 엄청 많이 나요. 정말 땀 막 좀 많이 흘리시고 평소보다 땀이 많이 네. 나는 거예요? 네.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땀이 엑스트라로 많이 나오고요. 또 피부에서도 나타나요. 여드름이 난다든지 내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나 빨리 케어해줘라.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꼭 미리 케어를 하셔가지고 예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 간을 보호해주고 해독해주는 영양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요? 네, 우리 간을 해독해주는 걸로 제일 많이 알려진 타라, 네, 밀크시슬인데요. 한국말로 뭐, 엉겅퀴?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밀크시슬에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실리마린 성분이 어떤 성분이에요? 네, 실리마린 성분은 간을 해독시켜주고, 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지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간이 해독 작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독성을 제거하고 간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실리마린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독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실리마린 성분이 그 독소를 해독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간에서 담즙 생성을 하는데요.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방 소화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먹었을 때 엄청 소화도 안 되고 블러링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은 밀크시슬 드시면 소화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으세요. 두 번째는 덴들라이언. 네. 한국말로 민들레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민들레는 옛날부터 포공용이라고 해서 말린 민들레를 약재로 많이 사용했었다고 하잖아요. 민들레를 막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왜냐면 여기저기 나고 내 열대 나가지고 막 네. 뽑으려고 그러고. 근데 그 우리가 귀찮게 생각하는 민들레가 정말 오랫동안 써온 자연 약재인데요. 간세포 재생에도 큰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간 보호나 간 재생 간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많이들 밀크시슬하고 덴들라인을 섞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수분을 배출을 잘 못해가지고 뭐 손발이 붓거나 몸 전체가 부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덴들라인은 수분이 몸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진짜 수분을 잘 배출시켜줘서 몸에 붓기를 빼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항산화제를 압축해서 만든 안티옥시던트 7인데요. 전에 영상에서는 폐에 글루타치온 수치를 보충해주고 기관지에 도움을 준다고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간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안티옥시던트 세븐에는 NAC, N-acetylcysteine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NAC는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사이온을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물질인데요. 이 글루타사이온은 우리의 간의 해독 작용에 너무나도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또 각종 오염된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해독을 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NAC를 먹어서 글루타사이온을 높여주는 방법은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NAC가 글루타사이온으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되려면 또 필요한 성분들이 있는데요. 바이타민 C부터 또 알파리폴릭 아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티옥시던트 7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글루타사이온을 만들어주는 뿐만 아니고 흡수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정말로 최고의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정말 그 NAC를 포함해서 다른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글루타치온을 만들고 흡수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안티옥시던트 안에는 코큐텐, 엽산, 셀레늄 등등의 항산화제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은 간 해독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간 해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습관, 식습관, 또 술을 많이 마시면 이런 중요한 항산화제 영양소는 결핍이 되기 마련이에요. 특히 담배 피우신 분들은 B 영양소와 C 영양소가 많이 부족하세요. 그럴 때 이 좋은 항산화제 영양소를 채워주면 우리가 간 해독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글루타치온 생성에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양제는 함께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덴들라이언하고 밀크시슬은 식사 전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덴들라이언은 두 알 하루 두 번 식사 전에 드시면 되고요. 밀크시슬은 하루에 한 알 두 번 식사 전에 드시면 돼요. 안티옥시던트7은 하루에 두 알 식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이 세 가지 영양제 꼭 기억하셔서 간 해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ee ya.